저희가 아주 앉아 계십시오. 네. 아, 우리 재벌집 장손이. 재벌집 장손이. 생기셨다. 재벌집 장손이라서 더 박수 쳐야 되겠다. 아이고 이놈아. 우리 장손. 공부는 이제부터 시작이죠. 할아버지 옆에서요. 하나하나 착실하게 배워가겠습니다. 많이 컸다. 진도준. 길에서 보면 그냥 지나쳐도 모르겠는데. 제가 알아볼 겁니다. 와. 우리 어머님들이 김남희 씨를 아직 드라마 속의 그 진성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머님들 위해서 재벌집 장손처럼 아 드라마 캐릭터로 아 캐릭터를 해주시죠. 네. 진성준 캐릭터 하면은 그 이렇게 가식적인 미소가 보이더라고요. 네. 그렇게 한번 해서 이렇게. 이렇게 웃으면서 반갑습니다 어머님들. 순양 순양 그룹의 장손 진성준입니다. 근데 김남희 씨 트레이드마크가 이제 그 가식적인 미소 이런 건데 요즘 좀 그걸 자제하고 있다고요. 실제 결혼식장에서 착안을 한 것이라. 아 실제 결혼식 때도 그랬어요? 실제 결혼식 때도 처음에는 진심으로 웃었는데 이게 이제 뭐. 어르신들을 저도 모르는 어르신들을 너무 많이 인사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경직이 돼가지고 실제로 웃어야 되잖아요. 계속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계속 웃다 보니까 입만 웃고 있는 제가 맞아, 맞아. 어느 순간 떠올라서 좋은 느낌은 아니잖아요. 네. 말 그대로 가식적이니까. 네, 네. 그건 가식이 아니고요. 인생 네. 사는데 인생 가식을 안 하는 우리네도 네. 항상 웃어야 돼. 아, 사람을 네. 이렇게 마주하면 네. 가식이 아니야. 가식 그게 가식 가식 때문에 가식 때문에. 어 지금 알겠어. 지금 느꼈죠. 지금 가식 가식으로 있는 거 느꼈죠. 어 느꼈어. 그 실제로 우리 같이 재벌집 막내 아들 녹화 이제 촬영하면서 가장 좀 많이 웃음을 짓게 했던 배우는 누구였어요? 아무래도 진양철 선배님, 아, 이성민 선배님. 이성민 배우님. 네, 이성민 선배님은 사실은 정말 웃기진 않아요. 근데 이제 정말 웃겨서 막 아 웃기다 이건 아닌데 이제 분위기 좀 좋으라고 조크도 많이 해주시는데 사실은 그렇게 재밌진 않아요. 근데 선배님이시고 저희 드라마와 저희 집안의 가장 어르신이니까 저희가 이제 계속 웃고 있죠. 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선배님. 막.